네. 현대차와 또 기아 자동차 판매 특히 4월 굉장히 선방한 걸로 지금 판매 실적 발표가 됐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 뭐 한국 GM이라든지 르노 삼성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들 좀 정리해 오셨죠? 네. 우리 완성차 5개사는 매달 초에 지난달 전월에 판매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완성차 5사의 4월 판매 실적이 일제히 발표가 됐는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 양극화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차와 기아는 제일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전체 판매, 그러니까 내수와 해외 판매를 합친 전체 증감률을 보면 현대와 기아의 증가율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현대는 100% 넘게 증가했고 판매가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70% 넘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한국 GM이나 르노 삼성, 쌍용차는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판매량이 감소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역별로 또 보자면 이 국내, 그러니까 내수와 해외의 분위기가 양극화였는데요. 내수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도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기아만이 소폭 증가했을 뿐 일제히 판매량이 감소하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해외 판매에서는 또 한국 GM만이 감소했을 뿐 나머지 4개사는 또 해외에서 판매량을 크게 늘리는 그랬군요. 그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은 작년 4월에 코로나19 기저효과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을 좀 늘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고 있고요.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해외 판매를 늘리긴 했지만 역시 절대적인 수치가 좀 여전히 낮은 상태이고 한국 GM이 특히나 내수와 그 수출에서 모두 감소하면서 부진했던 점, 이런 점들이 좀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우리 지금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완성차 업체의 가장 그냥 큰 이슈가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번 달 더 심각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문제가 4월부터 이제 본격화된 문제인데 4월에는 우리 업체들이 뭐 특근을 조정한다든지 그러니까 잔업을 줄인다든지 혹은 한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공장을 잠깐 가동을 중단하면서 그런 식으로 대응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미 갖고 있던 재고 부품들 이런 것들을 가장 효율적인 그 방법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이제 하지만 그런 것들도 수급난이 장기화되게 되면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달에 바로 그 생산 차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달 말에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반도체 수급난과 관련한 답변을 했는데 이번 달, 그러니까 5월이 가장 심각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울산 공장, 아산 공장의 일부 셧다운을 논의 중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주 단위로 생산 계획을 잡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생산 차질에 따른 또 판매 부진도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대응책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책이냐 봤더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역시 아무래도 아이오닉5가 이제 올해 출시가 됐고 여기에 반도체가 또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전기차이다 보니까. 여기 아이오닉5의 경우 일부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출고를 앞당기는 방안 이런 것들을 소비자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고객들한테 이제 최종 옵션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일부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좀 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급하신 분들은 그렇게 선택하시라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컴포트 플러스 옵션, 파킹 어시스트 옵션 뭐 이런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뒷자리 시트가 뭐 움직인다든지 뭐 제쳐진다든지 열이 들어온다든지 혹은 뭐 주차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빼면 반도체 체가 좀 적게 들어가니까 그런 부품들은 빨리 지금 출고가 가능하다 뭐 이런 설명이고요. 기아는 또 조금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마이너스 옵션입니다. 마이너스 옵션. 보통 차가 기본 모델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옵션을 붙이는 식이잖아요. 근데 기아는 기본 모델에서 옵션을 빼는 식입니다. 옵션을 빼니까 기본 모델 가격에서 또 가격도 조금 할인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일단은 좀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 다 다르시겠지만 옵션 뺀 차를 굳이 하실까? 그거는 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제 부품업계가 이제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 피해가 부품업계에게 많이 또 전가 되겠죠? 맞습니다. 네. 완성차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 당연히 부품업계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동차 산업연합회가 53개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봤더니 조사업체의 절반 정도가 현재 운영 자금 부족 난을 겪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왜 그러면 운영 자금이 부족했는지 물어봤더니 완성차 업체의 생산 물량이 축소된 부분, 이게 한 33%, 그러니까 세 곳 중에 한 곳은 완성차 업체에서 생산 물량을 줄이면서 부품 업체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고요. 뭐 코로나19 위기 지속,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뭐 이런 순으로 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품 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부족한 운영 자금은 은행 대출이나 혹은 정부의 그 지원 자금으로 조달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출 한도를 좀 확대해 준다든지 금리를 낮춰 준다든지 혹은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혹은 정부 자금을 좀 직접 대출해 준다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좀 도움이 있어야 부품 업체들이 도산하지 않고 계속 좀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 상황에서 양시장이 이제 다 이제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나마 견조한 흐름 보였던 업종들이 자동차 주였거든요. 뭐 현대차, 기아, 또 만도까지도 오늘장까지 계속 이제 빨간불을 켜고 있어요. 이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또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또 불안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죠. 증권사나 전문가들은 조금 더 낙관적인, 긍정적인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네 가지 포인트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현대차와 기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완성차 업체죠.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쟁사와 결국은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뭐 도요타, 혼다, 뭐 GM 이런 업체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는 반도체 재고에 조금 여유가 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완성차 업체가 투자 그 매력이 있다. 있어서.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부품사 같은 경우는 결국 생산 물량이 많이 이루어져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Q에 민감하다. 그 퀀티티, 그러니까 물량에 민감한 게 부품사고 양에 민감하고요. 반면에 완성차 업체는 양을 좀 줄이더라도 지금 수요가 워낙 좋으니까 비싼 값으로 팔면 된다. 그러니까 P의 가격에 더 그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P 가격 상승 효과가 있는 완성차 쪽에 좀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또 2분기부터는 이제 계절적인 어떤 성수기 그리고 수요 회복이 기대되는 그런 계절적인 요인들 활용해 보시면서 판매량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좀 차질을 빚더라도 판매량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긍정적인 전망도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부품사들도 생산 증가에 따라서 이익 성장이 가속화할 것이다라는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까지 짚어보시면 지금은 완성차 업체들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고 하반기부터는 이게 반도체 수급난이 좀 해소되면서 부품사들도 조금 나아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